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구기자나물 뜯으러 왔어요. 봄에 보양나물 중또 하나죠. 구기자나물 요때 아니면 먹기 힘들어요. 먹어야죠. 구기자 뜯어볼게요. 자, 구기자나물은 걸레가 많이 먹어서, 와, 너무 좋다, 여기. 구기자 나물이 영양소가 엄청 풍부하더라고요. 먹어야죠. 보양 나물인데. 굉장히 연하죠? 이럴 때 드셔야 돼요. 구기자나물 이렇게 좋을 때. 여기 좀 보세요. 구기자나물 이렇게 새순이 아주 그냥 너무 예쁘게 나왔죠? 요런 풀 속에 있는 게또 굉장히 연해요. 친정 아버지가 구기자나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봄 되면 꼭이 구기자나물을 꼭 뜯으러 다녔어요. 와, 진짜 많다. 구기자나물. 세상에. 봄에 나물이 너무 물밀듯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와, 그치만 이거 한 번씩 안 먹고 지나가면 1년이 서운하죠? 아직 누가 뜯어가지를 않았네요. 와, 이것 좀 보세요. 구기자나물 엄청나죠? 구기자나물이 작년보다 더 퍼졌네요. 와, 여기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저한 접시 거린 뜯었어요. 조금씩만 뜯어다 먹어야죠. 가볼게요. 제가 개천변에서 구기자나물 뜯어왔잖아요. 이거 얼른 데쳐서 무침 해볼게요. 보약이에요, 보약. 먹어야 돼요. 구기자나물 들어갑니다.
나물 데치실 때는 이 줄기가 눌렀을 때 폭 하고 들어가는 시점까지 데치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됐어요. 대파, 마늘, 소금 조금, 고춧가루, 글라물 넣어서 들어가요. 고추장, 참기름, 깨. 다 됐어요. 구기자 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와, 이 구기자 정말 보약이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효능이 어마어마해요. 엉아들도 주변에 구기자 나물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이거 들판에도 있거든요. 저도 들판에 있는 거 뜯어온 거예요. 제가 심은 거 아니고. 근데 나물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면 은경밭에 구기자 나물도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심어도 활용을 잘 할 것 같아요. 봄에 이 시점에 꼭 먹어야 돼요. 이 구기자 나물도 꼭 먹고 지나가야 돼요. 진짜 너무 열하고 맛있어요. 영양소도 좋다고 하지만 정말 이 식감이나 이 구기자 향이 고급진 나물이에요. 고급 나물이에요. 정말 굉장히 연하네요. 맛있다. 아우, 너무 맛있다. 나물 삶았을 때 줄기가 이렇게 눌렀을 때 폭 하고 들어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삶아주세요. 설 삶으면 질겨요, 나물이. 나물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설 삶아져서 질기잖아요? 그런 맛이 없어요. 삶는 걸 잘 삶아야 되겠더라고요. 폭 하고 들어가는 시점, 줄기가. 아, 밥에다 나 먹어야죠. 보약나물. 진짜 나물이 너무 잘 삶아졌고요. 적당해요. 먹기가 너무 연하고. 요즘 나물이 너무 물밀듯이 나오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진짜 와, 들판 나가잖아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뭘 뜯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다. 제가 조리했지만 진짜 잘 삶고 양념도 잘했어요. 맛있어. 엉아들, 구기자 나물 사실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땐 잘 안 먹죠. 어른들이 좋아해도 맛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나물을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드려도 매일 드셨는데 그 바람에 제가 맛이 들렸지 뭐예요. 먹어보니 진짜 맛있는 나물이더라고요. 어릴 땐 몰랐어요. 엉아들, 이 구기자 나물 꼭 주변에 찾아보셔요. 이 봄에 꼭 한 번은 먹고 지나가야 되는 나물이거든요. 산책 가셔요. 그리고 구기자 나물 있는지 눈 동그랗게 뜨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